안녕하세요. 진모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대안동 역곡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인기가 좋은 현장입니다. 자녀 세대 몇 개 남지 않았고요. 이 현장은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주차는 120%가 넘습니다. 정남향집의 아파트 현장이고요. 거실과 주방, 방 사이즈가 좋은 현장입니다.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 바닥은 베이지톤에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의 향은 정남향입니다. 거실의 폭은 4m 40이 나오고 있고요. 이 현장은 층고가 상당히 좋은데요. 2m 55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은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인데요. 주방 환기창이 와이드로 상당히 크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싱크대는 11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8명까지 앉아서 식사할 정도로 길이감이 좋습니다. 무릎이 들어가게끔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두 대 배치 가능합니다. 양쪽에 키 큰 장 시공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상당히 많고요. 환기창이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코브라 수전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상급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후드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보조 주방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큰 방이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큰 방 사이즈 3m 93, 3m 33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시공된 현장이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정남향으로 다 있고요. 두 번째 다용도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정에 건조대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이 상당히 길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의장 깊이는 4m90이 나오고 있고요. 화장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특대용 양변기와 하부트용 시공된 세면대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비데도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벤다이 선반과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 3m40, 3m32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조망이 상당히 좋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3m 1cm, 2m 60cm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치마형 양변기와 비데가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부트윤 시공된 세면대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과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샤워 부스가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메리 선반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샴푸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천 대한동 역공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실평수가 35평, 굉장히 넓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정남향집이고요. 역공역에서 3룸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